아니, 1월 21일, 25일부터면 왜 지금, 21일부터인데 왜 지금 저기를 해? 아니, 고스트리콘은 21일부터 무료로 푼다 그러거든요. 주말 동안.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벌써 키를 뿌려갖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고. 지금 하면 되지도 않아. 아닌가, 되네. 한번 해볼까? 무료인데? 공짜라면 또 하고 싶은. 일단 이거 솔직히 와일드랜드 때좀 재밌게 했었어. 와일드로드 때좀 재밌게 했거든. 65기가네요 그 게임이. 내 SSD가 몇 기가가 남았나 볼까? 봅시다. 지금 686기가를 쓰고 있고 313기가가 남았네. 근데 뭐에 600 몇십 기가를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뭐에 도대체 뭐에 쓰고 있는 거야? 와, 어이가 없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 유비 게임은 다운받으면서 유비 게임 딴거못 하잖아. 그러면 일단 디비전 2를 하자. 아우, 이따가 저거는 잘때 하든가. 몰라 몰라 몰라. 이거 일시 중지될 거예요 아마. 스팀도 그러거든. 스팀 다운 걸어놓고 스팀 게임 하면은 저기 중간에 뭐 왜 왜안 되는데? 일단 안 되나 보다. 이게 무슨, 아까 저기 그 브레이크 포인트 아까 전에 무슨 다운 받으라고 막 설레발에 존내게 치더니, 다운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모르겠다. 근데 그 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도 지금 저거 하여튼 세일 80몇 프로 세일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딱80몇 프로까지 아니야. 엄청 세일 때린다고 그러니까 세일 때리고 20% 세, 그 20% 매겨서 사면 또 살만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또 올해 초에 또 지금 현재 또할 만한 게임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꼭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생각해보니까. 아, 내일 또 병신 같은 우유부단함이고, 그죠? 무슨 게임 하나 사는데 15,000원 정도만 사는 거고, 데이 세일 엄청 할때 그냥 사면 되지. 그건 맥딜리버리 한 번씩 안 시켜 먹으면 될 돈으로 엄청 찌질찌질 하고 있죠. 근데 역시 다운로드는 안 되네요. 이거 고스트리콘 그 밖에 이거를 세일을 하면은 한번 살만할 거야 그래도. 근데 고스트리콘도 이거, 아, 와일드랜드 내가 얼마나 했지 그거? 일단 로드와서 하나 다시 만들까요? 그러면 고스트리코는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 저기가 언니니까 로드와서 하나 만들까? 그러면 그냥 지금 하나 만들죠? 로드와우 그러면은 그냥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협상과 딜레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과 딜레마를 토대로 해서 하나 만들자고. 만들자고. 그리고 이거는 형태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쳐 바르는 거지.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완전히 무기, 그냥 무기 데미지로 다쳐 바르는 거야. 협상과 딜레마. 아예 스킬 쓰지 마. 그냥 스킬 쓰지 말고 그냥 그거 제세동기 걸고 E에는 뭘 넣을까? 그럼 Q에는 제사동기 넣고 E에는 뭘 넣을까? 뭐 넣지? 그런 거 넣을까? 그거 저기 뽀글뽀글이? 그거 막 애들 괴롭히는 거 있잖아. 그거 막
뭐야 그 이름 모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저기 막그 에폭시 같은 거뭐 우레탄 같은 거막 뿌려 갖고 그거 묶는 거 있던데 얘들. 이거 있고 방송도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씨뭘 주절주절 떠드냐.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야. 그치. 인정합니다. 예, 정신병.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주절주절 혼자 방송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지. 근데 어차피 다시 보기도 누가 보니까 컨텐츠 만든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누가 채팅 쳐준다고 해서 내가 채팅에 대해서 또 액션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하이볼, 여기 다 하이볼. 협상가의 딜레마. 이것도 저기 한꺼번에 또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채색이 되더라고. 옵션 보자. 치명타 데미지. 이거는 좋은 거좀 붙었죠. 무뎀. 그러면 여기 하나만 조정해서 맞추면 되거든, 사실. 장갑. 미래계 강화장치. 거울 장갑. 협상가의 딜레마. 아니, 그 치명타로 딱 완전히 싹다 발라버리면 돼요, 이거는. 그럼 좀 이게 내가 이걸 지금 로드아웃을 만들려는 이유가 그냥 왠지 조금 그, 조금 약간 좀 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세팅이 좀 쉬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뭐 아니면 말고, 씨. 권총집은 못 먹었나 내가? 에이스 에이트 인정하네. 자 에이스 에이트 긴급 지휘명령 뜬금다. 이거는 못 먹었나 보다. 이거는 지금 저기가 없기 협상과 딜레마가 지금 없고 그럼 기동 타격도 이런 거 끼지 뭐. 어쨌든 치명타 많이 붙었으니까 이거 끼고 무릎 보호대. 미래계를 기동 타격대. 협상가 이제 로우볼 이거 먹었죠. 무기 조작력이 더 많으니까 무기 데미지를 줄이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조작력을 지우는 게 나아요. 내가 내 판단은 그래. 조작력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 저게. 나중에 뭐 최적화를 하든지 다른 좋은 걸 먹든지 일단 그렇게 해보자고. 그리고 협상가 딜레마 끼우고요. 그리고 가방은 이거 그냥 끼고 있어. 아니다. 그냥 이거 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끼는 게 낫겠다. 백팩. 아, 이게 보니까 이 가방에도 세수 효과가 붙어 있네요. 보니까. 이거 무조건 껴야겠네, 가방은. 보니까 이걸 내가 협상과 딜레마 세팅을 하려면은. 이것도 무조건 껴야 되나, 이런 것도. 가빠도. 특수 효과가 붙은 파츠가 있고 안 붙은 파츠가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갑 같은 파츠는 또 특수 효과가 안 붙었으니까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이것도 생각을 해서 진짜 해야 되는구나. 적대 좁혀서. 그러면은 잠깐만요. 기동 타격대 전투 장비 심형 타격. 효과가 있나? 없어요, 그죠? 얘도 없어요. 그리고 로우볼 특수 효과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무리하게 무릎까지 끼울 게 아니라 이 세트 효과가 좋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킬 회복 30, 무기 조정력. 스킬 회복 30이라는 게 뭐, 뭐를 의미, 그러면, 그냥 이거를 끼우자. 여기서 이거를 끼우고 기동 타격 대 두피스 이렇게 가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치명타가 더 크게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기는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갈까? 무기는 어떤 무기를 끼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탈증. 이거를 끼울까? 모르겠다. 어차피 두 개는 못 끼우니까 특급 무기는. 이거 안 쓰는 것도 다 집어 넣어버려. 가방 비좁으니까. 이런 거. 역화, 이거. 사마귀 안 쓰잖아, 뭐냐. 아, 지정사 같은 텐샷 데미지. 스탯이 좋아서 일단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집어넣자. 이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단계 마스크 염색 슬롯은 염색 슬롯이 지금 염색 슬롯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멋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치명타는 무조건 껴야지. 못 끼고 무조건 치명타지. 치명타 데미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치명타. 무조건 심었다 확률. 잠깐만, 뭐가 이상? 잠깐만.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끼울 수 있는 게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특수 효과가 붙는 파츠가 따로 있었군요. 임계 수치 추가로 증표 분석이 되었습니다. 뭐 저거 두 개밖에 없네. 특수 효과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를 좀 해볼까요? 엄마 여기 한 파츠는 왜 비어 있냐? 여기를 왜 비워놨지?
탄약을 더 넣을까? 안정성? 부정을 한번 해보죠. 할 수 있는 만큼. 아스커. 강계. 아, 강계가 형태의 사용가 필요 없죠. 네, 그럼 10만토 확률로 이걸 갈아 끼면 되겠죠. 방탄복에서도 치타 치뎀인데 무기 데미지를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백팩에서도 마찬가지 니블 백팩을 무기 데미지, 이렇게 무기 조작력은 우리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작력을 10만토 확률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장갑, 거울 장갑, 헤드샷이 필요가 없죠. 헤드샷을 10만토 확률로 바꿀게요. 이거는 뭐 지금 아직 만땅 채우진 못했지만은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권총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 데미지 10만토 확률. 잠깐만, 모래 핵심 속성. 이거는 보정할 수가 없대. 뭐 왜 그런지는, 왜 보정을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된대요. 딱히 손댈 데가 없어요. 여기도 왜 손이 흔들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핵심 속성 부분은 원래 안 되는 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터렛도 필요 없고요. 명사소 그것도 별로 필요 없고, 생존 전문가 개인 유도질의 치유량 이걸로 갈까? 그러면은 지금 소총 데미지, 소총 안 쓰죠? 이거 요소 초기화 하고 산탄총 이렇게 하고요. 불구소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구소총 탄창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탈진을, 여기서 생존 전문가 전용 개조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근데 애초에 이걸 왜 끝났지? 신명통줄 바꿔. 신명통 바꾸고 얘도 바꿔. 이거 뭐야? 왜 이거를 꺼놨어? 왜 스나용을 꺼놨어? 뭐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그냥 이게 조금 더 멋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끼고 싶지만은 못 껴요. 안 되고. 탄창을 낄 수가 있겠죠. 생존 전문가랑 탄창 못 끼네. 아, 여기 딱 낄 수 있다. 보병용. 아, 이거 못 끼네. 잠깐만요. 그럼 뭘 낄 수 있다는 거요? 잠깐만.
500용 5,556m 탄창 돌격소총 돌격소총 5,556m 탄창 낄 수 있다며 탄창이잖아요 탈진 엄마 탄창 이걸 왜 못 껴? 얘는 원래 못 끼는 종인가? 아 활성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병신인가 봐 그렇게 뭔가 자꾸 이런 병신짓을 자꾸 하더라고 아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달리 낄 게 없어요 낄 게 없으니까 파이브에서 제스동기 끼고요 소생하이브 끼고 이는 아 아니 뭐요 이거 하려니까 그리고 대인유도제 수리장치 예. 여기다 끼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낄 게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치명타임률을 따다다다다다 올려주고 전생 폭저 상저 전방 모르겠다 그냥 이거 하고 대충 찍지 뭐 어차피 다 찍을 거 아니야 그죠 스가 스회 스지 스댐 스회 골고루 찍죠 골고루 재장 명중 안정 탄효 안정주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한 번에 염색하는 거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잠깐만 튜토리얼 아 이거 의류 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거 한 번에 다 이거 하는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한 번에 다 염색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여기다 여기다 얼추 된것 같아.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갖고 로드아웃을 저장을 하자. 하나 만들기 저장. 생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는 해서 매칭을 한번 돌려볼까? 또 얼마나 내가 강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자, 저 새로운 게 있어. 아이씨. 아까 탄창 바꾼다고 했는데 아까 안 바꿨죠. 적정 사거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용적이잖아요. 전상도 경라도의 화계장터. 로드아웃을 덮어 쓸게요. 그리고 사람
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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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프리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승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그의 사람 윗말 그의 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맞대가 재작용 하면 안 되는 무기인데 맞다. 근데 이거 워낙 근데 뭐 어차피 무기 조작성 올라가는 거라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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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 빨리 살려. 아 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좋지 않아, 이거는 별로.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았다. 나 이거 있었지? 이거 이거 똑딱이 야 쟤 올라온다 쟤 올라온다 쟤 올라온다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죠 지금. 여기서 화력 한 아유 아닌데 거기가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쟤들 저기서 뭐하는 거야 뭉쳐갖고 바보들인가 쟤네? 아 저기서 뭉쳐서 뭐해 안와 애들이 아니 뭐 이름이 무질서야 무질서 아니 님 혼자서 거기서 뭐하세요 그니까 애들이 어그로가 저쪽을 몰려갖고 나오진 않잖아 지금 이러면 이제 이 물자창고를 맛있게 냠냠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글쎄 뭐 두 번 맞추면서 모르겠다. 이게 저기 별로 의미가 없어 저기 문제가 두 번 맞춤으로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적중체 데미지 누가 침판을 걸치면 치명타를 적중한
자, 다음. 다음. 또 좀 뭔가 열심히 하는 파티로 들어왔어요. 뭔가 좀 이렇게. 성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아랫사람 윗말 그랬사람 EMP 걸려도 그게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트리 자체가 스킬 안 쓰는 트리라 가지고 뭐 EMP 걸려도 상관없어요. 뭐 겁날 게 없어 이제. 오호. 뭔가 이거 화염방사병으로 신나게 불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좀 쾌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아, 박격포 좀 쏘지 마, 정도껏.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도껏. 아니, 저렇게 박격포 계속 날려대면 뭐 어떡하라고. 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몹이. 아, 장난하나, 씨, 진짜. 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방패가 있다 없으니까 좀 진짜 많이 좀 불편하긴 하다 느낌이 뭔가 심리적으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는 방패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다시 짜봐야 되겠어요. 로드아웃을 내가 좀 이상한 배낭 메고 댕기느라고 로드아웃을 내가 템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템 설명을
어디? 어딨어? 없어. 내가 특별히 석공으로 쳐발라주지. 각별히. 어, 어디 갔어? 가가 뭐 와, 이 아저씨 총 되게 예쁜 거 두고 댕긴다. 총이 무슨 마법 마술 지팡이 같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총이 막 이거 와, 뭐 타오르는데? 와, 총 이쁘다. 오, 빨간색으로 반딱반딱 그냥.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 와, 이거 다이아드에 나오는 그거 같다. 보기엔 그냥 시골 양터지만. 뭔 놈의 게임이 정상적인 계단 놔두고 맨날 줄 타고 댕겨, 이거. 숨진건 줄기도. 아, 또 박씨 안 나오는데? 잘 죽어. 오, 잠깐만, 뭐, 누구, 뭐, 도도도도 뛰어. 소름끼쳐. 존나 소름끼쳐. 애들 막, 어우, 막. 저 막, 몸 안 아끼고 막 들이대는 거. 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여기, 내가 이 지경까지 왔지?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잠깐만, 좀 살아남았죠? 의미가 없어,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씨, 진짜. 이래 나왔지. 그것도 이래 나왔지. 그 수장 어딨어? 그 수장 남천동 살지? 아니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아 진짜. 아 뭔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 지금. 아 짜증나. 아 씨, 밑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이제 잔인한 놈이 될 테니까. 이제 진짜 안 죽어, 이제 진짜. 나도 저기 위 올라갈 거야,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지구나.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올라가. 어차피 살려봤자 이거 별로 의미는 없지만. 아이 불 지르지 마, 불 좀 지르지 마. 씨. 아. 와, 저 안 죽는 거 보세요, 이제. 기가 막힌다, 진짜. 아, 짜증나. 아, 짜증난다, 진짜.
글로 갈까? 읽고 올까? 그랬어라는 배열자야, 배열자. 됐지.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상자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이거 먹은 거 또 먹은 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설계도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떡하라고 이거 먹은 거 뭐.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두 번은 못 먹어지나봐요, 저거는. 어이가 없네. 근데 아무도 먹지도 않아, 또. 저기. 갬나토가 다 갖고 있는 건가 봐. 알아봐.
뭐가 좀 뭐가 좋네. 직관적이지가 않아. 이게 뭔가 이게 딱 뭔 얘긴지를 모르게 해놨어 다. 이거 봐봐. 권총질 견고한 가죽 허리띠 01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권총질 001 진짜 병신 게임 진짜 아니 뭘 하느라 직관적으로 해놓은 게 없어. 구경 한번 아이 한방에 이게 뭐냐. 있잖아 니가 정말 좋아 사랑이라 아직은 아플지 몰라도 하긴 했어 내가. 아 이놈의 급한 성질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뭐가 드디어야? 왜 드디어예요? 왜?
아, 무게 각이 안 나오냐, 이렇게. 여기 총을. 일로 와, 살려줄게, 살려줄게. 딱 있어, 그냥 딱. 아. 아, 그걸. 아, 유튜브는 좀 스트리밍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트위치가 되게 화질이 깔끔하고 좋아요. 유튜브 채널에 트위치 먹기 편한 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딱히 홍보를 안 하니까 그렇죠. 홍보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너무 막 홍보를 이렇게 막. 아, 이게 어차피 학권데 막 홍보하고 이러면 존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은근히, 뭐, 은근히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사람이 좀 사람이 좀 순수한 게 좀 필요하기도 한데 내가 그런 게 좀 없어. 좀 그냥 솔직하게 좀 그냥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못하겠어. 막 좀 막 그랬는데 구독 안 하면 어떡해. 존나 쪽팔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예. 딱 하면 존나 정신 같잖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그 우리 2020년, 2019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정치 유튜브 한번 엄청 흥했을 때 그때 막 왠가 계질할병 다 떨다가 그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구독자 1000명 도 못 모으고 수독 수익 창출도 못하고 해가지고 쟤들 다 들어갔잖아 지금. 싹 다 들어갔잖아 뭐 하는지 지금. 그것도 평소에 뭔가 좀 글도 쓰고 논설 활동도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뜬금없이 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말이야. 갑자기 뭐 뜬금없이 문재인 욕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어르신들한테 그거 어? 연금이나 뜯어먹으려고 어필하고 이러면 뭐 답이 나옵니까? 아니 답이 나오긴 한다. 솔직히 그거 한 애들은 그때 돈 많이 벌었다. 나 같은 사람도 몇백만 원 벌었을 정도면은 진짜 많이 벌었을 거야. 나같이 뭐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도 몇백만 원 벌었으면은 그거 진짜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정치 유튜브 홍보 존내 하고 막 그 거기서 명함 연락 들었잖아. 유튜브 누구 막 이러면서 그 노인네들 저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는 텔레비 아무도 안 봐. 요즘은 다 유튜브에 유튜브 막 이러면서 요즘은 유튜브로 다 하는 겨 막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근데 걔 중에 좀 예쁘게 생긴 여자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돈 좀 만지긴 했어요. 네.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떤 면으로는 또 안심도 돼. 또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건강하구나. 병신가족 득지원정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아직 건재하구나. 결국에는 뭐 다들 뭐 진보니 뭐니 해도 결국엔 다 극자본주의자. 아 기다리세요. 왜 그래? Wait. Please wait. Don't hurry. Please wait. 待って 下さい. 急がないでください. 아니 파티원이 앞에서 이거 가방 좀 오래 본다고 막 때린다 뒤에서. 근데 이 게임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한 명이 저 상자를 보면은 막 그 맞아.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그거 시위하고 나서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여자 존나 밝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여자랑 돈을 되게 밝히잖아요.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새 뭐 젊은 애들이 방탕하냐면 헛소리 하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훨씬 방탕합니다. 지금 솔직히 40세 미만 30대 사람들 중에서 술 먹으면서 룸살롱 간다 이런 얘기 거의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50대 이상 그 세대들은 술 마시면서 여자 저탱이를 무조건 안 주면 술을 못 처먹던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더 훨씬 더 음탕해. 걔들은 그 세대가 그 노인 세대가 훨씬 더 음탕해요. 그리고 구라가 아니라 지금 70대 60대 이상 세대들은 술집 가면은 10대 막 10대 가출 청소년 10대 중반 애들이 술집에서 일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갖고 그 시대들 그러니까 이 성윤리에 대한 관념이 존나 없어.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선 요즘 애들이 조금 야동 보고 망가 보고 이런다 그걸 갖다가 음란방탕 이질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실제로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야동 망가 왜 안 봐요? 노인네들이 그 사람들 다운받을 줄 몰라서 안 보는 거야. 그냥 몰라서 안 보는 거니까 알면은 다 받을 거, 더 받을 거. 그 새끼들이 아마 눈에 막 핏대 서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튼간에 맞아요. 그 1950년대에는 진짜 도끼 들고 싸우고 이랬어요. 가방에 그 옛날 그 사람들은 다 가쿠, 그 옛날 사람들은 일본 같이 가쿠란을 다 입었잖아요. 가쿠란 입고 그 가방 이상한 그 옆으로 매는 그 가방을 차고 댕겼단 말이야. 근데 거기 도끼 넣고 공업용 도끼 넣고 망치 넣고 이러고 댕겼어요.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끼질 한 사례도 있고. 왜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휘문고등학교가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은 학교라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 중에 노인네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업생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존나 무서웠더라고, 그게. 막, 좀 기분 나쁘다고 화장실에서 막, 오줌 싸는데 뒤에서 등에서 도끼질하고 그래서 그때 막 뛰어가보면은 이게 그 도끼를 맞은 자리는 살이 달랑달랑 한대요. 거기가 그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하거든요. 여튼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 페미들하고 같이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 저 또 페미들 논리가 되게 웃기는 게, 페미들이 박근혜 편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박근혜가 여자애가 편을 든 거잖아. 그냥 그게 다잖아요, 페미들이. 근데 거기서 그 시위를 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메갈 쪽에, 메갈인가 거기 워마드인가, 그 워마드였지. 워마드 쪽에 그 아이고 워마드 쪽에 글이 올라왔는데 막. 아니나 다를까 성추행 당했다고 거기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잡고 와서 어깨 만지고 막 허벅지 만지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나는 그 직접 봤는데, 지금 4,50년대 태생들 노인네들 세대들은 희한한 게,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 여자친구나 그런 뭐 같이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아씨 뭐래 잠깐만요 힘들어 같이 데이트하고 뭐 둘이 섹스까지 하고 이런 사이면 몰라도 솔직히 여자 보면 손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4,50년대 세대들은 보면은 병신들이 좀 이게 개념이 없는 건지 지 친구 딸한테도 옆에 앉아있으면 허벅지에 손이 막 올라 그런 새끼들이 존나 많아. 손버릇이 존나 안 좋아요, 옛날 그 노인 세대들이. 근데 그 지랄 하다가 이제 그 워마드 페미가 빡쳐갖고 이제 글을 올린 거라 거기다가. 근데 글 내용이 존나 웃기는 게, 아니 말 표현이 그런 거야. 뭐지? 뭐래더라? 무슨 뭐 야 이 새끼들 다음에도 늙은 시체 몸뚱아리 들이대면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 물론 이제 그게 워마드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게 이제 출처가 워마드다 보니까 그게 좀 구라의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구라라고는 생각 안 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은 그런 20, 30대 청년층들은 술 마시는데 왜 술 마시는데 여자를 왜 끼고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그 시대 사람들 술 마시면 무조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되게 좀 이상해. 어이구 우리 편이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나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면 우리 편 악은 죽인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일본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 자료를 찾아봐도 그게 일본에도 그런 증상이 좀 있었더라고. 뭐냐면은 지금 연호가 레이어로 바뀌었잖아요. 레이어로 바뀌었는데 이제 보통 지금 젊은 세대들은 레이와 세대가 아니고 다 헤이세이 시대잖아요. 헤이세이. 근데 그 헤이세이 시대 말고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흔히 틀딱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도 틀딱 세대가 있는데 일본 틀딱 세대들은 쇼와라고 하잖아요. 쇼와. 근데 일본이 쇼와 시대 때 그 어떤 술 마실 때 여자 끼고 술 먹는 그 유흥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그게 헤이세이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 사그라들었대요 규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유흥 문화가 바뀌는 거지. 오히려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냥 자기들이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자기 남녀가 만나갖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지. 이제 옛날 그 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이건 한국이건 뭔가 여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접대부한테 접대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야. 그런 성향이. 근데 물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뭐 자유국가에서 유흥업을 하는 거는 자유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춘이라든가 유흥업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걸 정부가 단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국민들이 그런 이런 유흥 문화가 점점 더 건전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유흥 산업의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여기서 어떤 국민들의 인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흥산업이 축소가 되는 거하고 이거를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유흥산업이 통제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국가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니 왜 이래. 아니 뭐에 맞은겨 도대체 또. 아, 왜 이러는겨. 왜 나한테 왜 이러는겨 도대체. 말이 약간 3000% 샜어. 여튼간에 게임 합시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어쨌든 개인 자유는 맞는데 어떤 그 약간 어떤 좋지 못한 저급한 문화가 이렇게 또 팽배해지는 거는 또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근데 그러나 그거를 정부가 통제를 해서 통제국가식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차라리 자유분방으로 인한 방탕함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해도 체질 개선을 해서 살을 빼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강제로 지방을 갖다가 제거수술하고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의 체질은 전혀 안 바뀌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루다 사태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이루다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게 그 어떤 카톡 그 메신저에 있었던 그 어떤 일반인들이 했던 거 대화에 DB가 쌓여갖고 그런 대화들이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뭐 그냥 한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런 식의 DB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거를 갖다 이루다 프로그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 갖다가 또 일일이 국가가 단속하는 거 더 웃긴 거고 사실. 아니 무슨 바른말 고운말 쓰라든다고 그거를 개인이 캠페인으로 해갖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정화가 될 문제지 거기서 정부가 이러이런 말씀하면 뭐 하니까 하지마 무조건 하니까 무조건 하지마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마 이런 분은 그 어떤 그 저급한 문화보다 더 해로운
통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아, 이 새끼들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있어. 어. 맞아. 그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차라리 60, 70대가 더 개차반이지, 아싸리 일제시대 완전히 겪었던 8, 90년대 완전 노인네들이 차라리 더 개념이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맞아요. 그니까 뭐, 그 나이 때도 병신들은 있겠지만은, 어느 세대나 병신들은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이제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60, 70대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50대도 마찬가지고, 386 세대들. 걔들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지금 이제 60, 70대 세대들이 보통 이제 70년대 세대 무슨 뭐 그 해방둥이라고 해서 이제 해방된 해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6.25쯤에서 태어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그 자기들이 그 세대 살았다고 생색은 존나 내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 시대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정작 이렇게 좀 정작 전란의 시대는 오히려 피해서 태어나신 분들인데 존나 생색을 다 내 보면은. 그치. 근데 뭐 그것도 뭐 우리가 사실 근데 그 현실에서 90세 이상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다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에휴.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90세 이상 분들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 그리고 본인들이 진짜 고생을 했다고 쳐도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똑같은 걸 겪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맞는 고충은 다 있어요. 근데 한국 노인네들이 좀 피드말 정도로 기득권을 안 누려고 하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게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이 정치 갈등 이꼬르 세대 갈등이다라는 이 구도 자체를 빨리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무조건 진보고 늙은 사람은 무조건 보수다. 이런 이 구도를 다 깨야 되는데, 왜 노인네들이 자꾸 정치 쪽에서 은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치 쪽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 이제, 그분들은. 일단은, 뭐, 젊은 애들이, 그, 중국식 집단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개한 줄 알고 있고, 뭐,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진보를 표방을 하다가도 그게 통제, 사회주의 통제까지 치달으면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또 그때 되면 그때 걸맞는 또 반항을 할 거예요. 그 청년층들이. 난 그래서 솔직히 지금 10대, 20대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30, 40대보다 차라리 나으면 나았지, 지금 10대, 20대 애들이 더 개념이 없다고 난 생각 안 해. 걔들이 성장을 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노예화가 되지는 말라는 거지. 결정적으로 자기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우리 개개인의 권리, 그리고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서로의 권리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일본 얘기를 자꾸 하자면은, 일본하고 또 비교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뭐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 생기고, 남자들은 무조건 성폭행 그 신고 당하면 무조건 묻지 말아다 체포하고 이러던, 그 일본도 좀 혐의가 득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그 시대를 또 거쳐와서 지금의 또 그 제자리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한 십몇 년 지나면은 좀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나는 나는 어쨌든 우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니까,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는 게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순수 본토, 나는 본토 미국 본토 프로테스탄트 주의 지지, 그 자유민주주의 지향자라는 뜻이지, 내가 우리나라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 뜻은 절대 아니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부가 존나 깝쳐갖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여성부가 깝쳐 설치기 전에는 한국은 진짜, 내가 거짓말이야, 진짜 한국은 가정에서 남편이 마누라를 두드려 패도 체포를 안 당하는 나라였어요, 정말로. 근데 여성부가 존내 설쳐서 최소 한국 남자들이, 아, 마누라는 패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았잖아. 이제 그거 하나를 배우게 한 거야, 여성부가 설쳐서. 그런데 여성부가 안 설쳤으면은 아직까지도 한국 남자들은 마누라를 패고 있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알아서 못하면 강압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근데 단,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뭐 여성부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뭐 페미가 됐건, 뭐 체벌 금지법이 됐건, 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비난을 안 해요. 근데 단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친중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 악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반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일 감정 같은 경우도 그 반일 감정을,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 와중에 그 한중일 중에 한국만 왕따가 되고 한국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리고 그 친중 세력들이 그렇게 한국만 고립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일을 부추기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리도 나만큼 적극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보고 친일이래. 그러니까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나보고 친일이래. 나 억울한 거지. 왜냐면은 예전에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전문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거 내 블로그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애들이 뭐 쪽발의 개새끼들, 원숭이 새끼들 이 지랄인데 할 줄 알지.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라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아무도 설명 못하는데, 내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다 정리해놨잖아요. 블로그 몇 번에 걸쳐갖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다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어쨌든 나는 일본 상대로 우리가 이익을 챙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영토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제시대 관련 괴담 퍼뜨리면서 그 계속적으로 갈등을 불축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거, 그거는 지금 다분히 친중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골 때리는 게, 지금 그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자기가 약간 게임 산업에 자기가 굉장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는 식의 그런 액션을 약간 취했어요. 약간 자기는 그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한다는 식의 약간 그런 리액션을 취했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게임 산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좌파 그 세력들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보수 좌파 우파 다 같이 한 거라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게임 산업을 그렇게 엄청나게 통제를 하면서 그 게임 산업 통제로 인한 그 젊은 세대들의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되게 심해진 걸 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전혀 자기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한 거죠. 약간 뭐 그런, 자기는 게임 산업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지주율을 수복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게임 산업을 가장 탄압한 주체가 여성부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산업 관련해서는 어떤 통제 검열 이런 쪽에 대해서 어쨌든 좀 책임을 약간 그쪽에 책임이 제일 강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튼간에 이런 거지.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게임 기술하고 한국의 게임 인력하고 한국의 게임 인력과 게임 기술을 충분히 중국으로 다 이제 유출을 시켰고, 그리고 중국의 게임 산업이 이미 충분히 컸잖아요. 이미 모바일 게임을 중국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국 게임을 키워주는 척을 해도 괜찮은 거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성부가 한국 게임 산업 찍어 누르기 전에는 모바일 게임 최고 강국은 한국이었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 여성부가 한국 게임 산업만 안 찍어 눌렀어도 지금 중국이 차지한 그 모바일 게임에서의 입지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중국 새끼들이, 아야 또 중국 새끼라고 하면 또 그런가? 좀 중국 애들이 진짜 그 센스가 없는 게, 그렇게 중국 애들이 막 이렇게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을 양산을 해도 결국에는 굵직굵직한 대작 게임들은 다 한국에서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다 나와요. 근데 최근에 원신에서 그걸 깨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호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저번 붕괴 서드에서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약간 탈중국을 하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래서 탈중국을 하는 애들이라서. 근데 솔직히 원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일본 애들도 엄청나게 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금 서브컬처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일본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한국은 이겼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서브컬처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이미 뒤떨어졌고, 그 당시에 게임 개발 인력들을 엄청나게 중국으로 다 유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보낼 만큼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한국 게임을 이제는 좀 덜 찍어 눌러도 된다는 거지. 이미 중국한테 충분히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반도체예요. 개새끼들이 있지,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잘하는 건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도 한국이 잘 만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온라인 게임 산업 육성을 해갖고 한국 게임 기술 다 뺏어 먹으려고 했고, 그 지랄 하는 와중에 한국 여성부가 한국의 게임 산업을 다 짓밟아놨죠. 그러면서 인력이 중국으로 다 유출이 됐죠. 기술하고 인력이.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그 게임 시장을 다 처먹었다고. 근데 그 다음은 반도체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은 반도체인데 이게 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반도체라는 건 결국에 뭐냐,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지금. 근데 이 새끼들이 자신있게 중국이 중공의 반도체 기술을 키우겠다 이걸 얘기를 한 이유가, 예,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 기술을 뺏어 먹었듯이 한국의 좌파들이 이제 반도체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을 시켜 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생각 못 하면 진짜 병신입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그 D램 생산을 대부분 누가 합니까? 삼성이 하죠.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데가 SK하이닉스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쪽 그 D램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그 칩셋이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칩, 그게 D램이라고 하고, 기판 전체는 이제 그거를, 잠깐 채팅은 나중에 했고 지금 제 얘기를 마저 할게요.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램 칩 그걸 이제 그게 이제 D램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램 기판에 그 칩이 합쳐져야지 그게 이제 그 모듈 칩셋 모듈이 이제 램 모듈이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서 안에 들어가는 칩을 다 한국이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중국 아이고 씨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잘 들으세요.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순수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 새끼들 그렇게 뭐 그 반도체에다 쏟아 부으면서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그 지랄 하다가 게임 산업도 다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여성부가 한국 게임 산업 때려 누르고 한국 게임 인력들이 대거 중국 회사로 취직하고 이러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게임 구려서 존나 구리고 냄새 나갖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짱깨 냄새 나서 아무도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애들이 중국 게임에 완전 매료가 돼가지고 존내게 하죠. 원신 이런 거 그죠? 근데 반도체 잘 들으세요. 지금 반도체가 물론 중국 반도체가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제로야.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제로인데 지금 중국 관공서 같은 데는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된 램, 지금 램들이 탑재가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 실사용 가능한 램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 걸음이 많이 멀기는 했어. 근데 보세요. 이 시기에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겠지. 그걸 한국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근데 이 시기에 대한민국 최대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회사 삼성 이지용이가 구속이 되고 삼성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예?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이재용이가 진짜 잘못이 있어갖고서는 구속을 하는 걸까요? 예? 그니까, 지금 체포를 하고 말고는 어쨌든 정부 마음인 거야. 그 정도 대기업 인사들은. 하여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자료를 조금 잘 찾아보세요. 지금 중국 램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 그니까, 근데 이제 그 중국 램이 여전히 병신이기는 해. 뭐냐면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약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그 뭐 16기가짜리 램을 생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8기가짜리 두 개를 붙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 1기가짜리 16개를 모듈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존나 기술력이 아직 저열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이제 관공서 같은 데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한국의 좌파 정부가 열심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회사 삼성을 찍어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삼성의 기술을 처먹을 자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이제 삼성 기술을 처먹을 자신이 있는 거야. 한국에서 자기 기업 자기 기업 삼성을 열심히 때려잡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나는 그냥 해서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 하시면 걱정 너무 하고 하면 또 위암걸로 뒤지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수능은 하고 사는데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는 이거 이 모든 걸 알고는 있으라고. 괜히 나중에 원인도 모르고 괜히 하다가 앉아서 당하지 말고 나중에 그 천안문 중국 천안문에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듯이 우리도 엄청 죽을 수도 있어. 나중에 사회주의가 완성이 되면은. 근데 뭐 하기야 뭐 근데 이재용이 잡혀간다고 해서 삼성이 무너지냐 뭐 그건 또 아니긴 한데 글쎄 모르겠다. 이게 이재용 개인이 타겟인 건지 아니면 삼성이란 기업 자체가 타겟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삼성을 해체시킬 생각인 건지.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란 기업 자체가 이제 타겟이면은 이제 삼성이란 재벌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조각조각 이게 중국 하청회사로 지원 넣을 수는 있겠죠. 지금 중국에도
D램 생산하는 회사 큰 데 많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들이 전 세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중국산 램을 쓰는 데가 없는데, 시장 점유율은 제로인 새끼들이 존나 대기업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램을 만드는 그 생산은. 그러면 자금력이 어디서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고운종 미운종 주고받는. 근데 이게 진짜 꼭 보면 트위치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내가 이제 팔로워가 별로 없잖아요. 팔로워가 없고 이 방송한 지도 존나 오래됐어. 근데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방송한 지 오늘로 딱 20일 됐거든요, 트위치 방송을 한 지. 근데 20일이 됐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와. 근데 그나마 한 5명 이상 들어오는 시간이 보면은 게임을 꼭 1시간 정도 이상 해야지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뭐 이게 뜨는 타이밍이 있나봐요. 추천 뭐 이렇게 뜨는 타이밍이, 노출에 뜨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이상 게임을 해야지 노출에 또 뜨는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중요한 할 얘기는 다 했고, 내가 이제 그 사실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정치 채널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심고심해서 채널 지운 거예요. 아니 병신도 아니고, 솔직히 게임 방송 같은 거 하면서, 게임 방송 하면서 실방 500명 나오는 것보다 그냥 정치 방송에서 실방 50명 나오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정치방송이 돈이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벌던 채널을 내가 왜 지웠겠습니까? 그냥 나는 좀 보여주고 싶었지, 그거를. 나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아, 파이어플라이. 아, 아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아. 지금 내가 로드아웃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로드아웃을 바꿔가지고, 하, 부활합시다. 근데 그 정치 유튜브라는, 정치 유튜버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상은 내가 내 말의 설득력이 점점 오히려 설득력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하루에 한 500명 이상, 500명에서 600명 정도 오잖아요, 내 블로그에. 그래서 나는 솔직히 블로그에서 사람이 훨씬 적게 볼지언정, 그냥 한두 명이라도 블로그에서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 유튜브, 정치 유튜브 그 똥판에서 내 배때지에 기름이나 뿌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아이씨, 진짜. 아니, 이게 왜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하여튼,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진짜 트위치에서 정치 발언은 이제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요, 정말로.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정치 발언을 해서 사람, 이런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생각을 하기 싫어갖고 오는 데가 트위치인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정치 얘기하면 되게 불쾌해. 누가 정치 얘기 자꾸 하면 솔직히 보수 우파라도 난 불쾌해. 근데
왜 그 트위치에서 굳이 정치하고 가장 먼 곳이 또 트위치인데 지금 굳이 트위치에서 정치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특정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왜 한국의 게임 산업이 그렇게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산업을 누가 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국민들이 막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나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반중조차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반중러라는 애들하고도 같이 안 놀아요 저는. 네. 약간 또 걔들은 또 반중을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 반중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걔들하고도 안 놉니다 저는. 네. 아니 저거는 탄약 제한이 없어. 계속 보내면 어떡해 자폭기를. 아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한 5개 보내면 안 보내야지. 아 게임이 씨발 이게 디자인이 이상하게 돼있다니까 난이도 결정이고.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저 뒤쪽에 얘를 까야 돼 지금. 이거를 얘를 먼저 까야 돼요. 왼쪽에 있는 저 로봇을 아 이거 안 되네. 아 됐어. 그리고 나왔다. 얘가 나오면 된 거야. 나오면 아까 거기 있었으면 진입이 안 되는데. 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은 팔로워 몇 년을 해도 안 늘어요. 난 있을 때는 너 쇼노력 그러니까 그게 그 나도 좀 이게 좀 절제가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트위치에서 정치 발언 하면 안 되지. 나도 예전에 그 풍월량님 방송 즐겨 보다가 아 박근혜는 탄핵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내가 그 사람 방송 이제 안 보거든. 풍월량 거는. 근데 풍월량은 뭐 나 하나 안 본다고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죠. 그분 풍월량님 한번 방송 키면은요 실방이 만 명이 넘게다. 만 명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아니 유튜브에서도 실방에서 뭐 산적TV 이런 데서 하면은 실방 1000명 넘으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풍월량님은 방송만 딱 키면은 만 명이 바로 들어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 거지 그분은. 그러니까 그 뭐 유튜브도 채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트위치도 이 실방 그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보면은 규모 무시를 못한다니까. 만 명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뭐 그때 이렇게 좀 정치 발언을 하시더라고 트위치에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방송을 안 봐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를 탄핵을 하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굳이 실방 만 명 넘는 분이 할 얘긴가 게임 채널에서. 근데 나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내가 트위치에서 정치 발언 하는 건 또 아니지. 아이 좀 수류탄 던지지 마 좀. 아 병신 같은 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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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자, 속공 한 대 맞고 오케이 죽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죽으면서 하면 돼요. 정치 발언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정 정당 지지 절대 안 하니까. 근데 그지? 난 중국 얘기밖에 안 했지. 근데 한국은 결국에는 한국은 결국 아직까지도 친중 대 친일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 구도를 빨리 깨야 되거든. 아직까지 그러고 자빠졌어.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나는 누구 편? 나는 중국 편, 일본 편, 누구 편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나는 오직 대한민국의 편이라고 나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주더라고. 진짜 한국의 이로운 길을 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뭐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 네. 요거를 다 점령을 다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점령을 몰라 근데 결국에는 모든 일은 그럴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성부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여성부가 생기기 전에는 마누라를 계속 팼다고. 한국 남자들이. 그리고 마누라를 패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뭐 이런 걸로 경찰을 부르십니까?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 2라는 유비소프트의 명품 RPG. 명품인가? 명품이라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지. 예. 에이전트가 그룹을 리더스. 그렇지. 촌지 받고 교사가 애들 존내게 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니까. 예. 뭐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야. 그 잘못된 근성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생겨요. 결국에는 내가 블로그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 개몽밖에 답이 없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법을 제대로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 뭐가 답이 나온다.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야 근데 라이즈 오브 아, 그 라스트 오브 어스 그거는 진짜 진짜 야 약간 그 광기 같은 게 좀 느껴지죠. 광기.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를 되게 막 블록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면은 되게 충동적으로 그걸 다 부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갑자기. 그 라스트 오브 어스도 약간 그런 심리가 발동한 것 같아. 그 제작자가. 약간 광기가 돈 거지. 사람이. 살짝, 진짜. 1편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여기서 뭘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자기도 없는 거지.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심리가 좀 작동한 거 아닐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너무 비담은 듣지만. 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태물 뭐를 먹었나 한번 볼까? 아 근데 내가 태물 다 뽀겼잖아 모르고. 근데 생각해보니 뽀개기 전에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주조소 방패 하나 먹었네. 주조소 방패
그치.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 선동을 하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틈을 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정작용으로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정을 우리는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그 무조건 이 부조리를 방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꾸 안정 자꾸 이러면서 뭐 잘못된 거지 그거는. 이거 또 애매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뽑을까? 영속성 헤드사전장 영속성 이거 잠깐만 일단 이거 갖고 있어보자 왠지 좀 약간 아니 갖고 부시는 게 일단 갖고 있어보자 내가 저 지금 갖고 있는 그 특급 기관단 쪽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저게 킬러 이것도 보게 재미가 없진 않은데 세일을 하실 때 사세요 세일을 하실 때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내가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좀 된 게임이라 가지고 게임을 이건 좀 자, 좀 세일을 자주 하기는 해.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지정사수 소총 이렇게 아니 뭐 아니 원수졌어 이거? 지정사수 소총이 원수졌.. 왜 이렇게 지정사수 소총만 많이 먹었어? 영원히 널 못 볼까라 믿었었는데 우연은 또 너를 내 곁에 데려다 놓았어 지금 세일할 수도 있어 세일을 워낙 자주 하는 게임이라서 이것하고 요번 주말에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도 세일을 할 거고 아마 몇 프로나 할지는 모르겠어 자 봅시다 디비전2는 지금 세일을 하지 않네요 지금은 세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홀리데이 그 연말 세일 한다고 존내게 세일을 돌렸으니까 뭐 또 할 리는 없지, 그죠? 호구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지금 모르겠다. 어차피 상관없잖아. 근데 이거 나하고 잠깐만요. 야, 이거 로드아웃을 끝없이 만들 수 있다 거의 이것도 끝없이 16개까지 거의 16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치 이 정도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라이브러리,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뽀갤 수 추출할 수 있는 거 싹 다 추출을 해야 돼요. 아직 추출을 다 못 해가지고 내가 와, 바빠요. 바빠 아주. 놀땐 놀고 공부할땐 공부하자. 근데 나는 공부를 안하잖아. 그러니까놀아야지.열심히열심히게임하고놀아야지. 내가요즘나루토를보고있는데느낀게진짜열심히안하면안될것같아.근데우린열심히안하잖아우린안될거야아마근데지금되게이거좀뭐라이거진짜좀약간어안이벙벙한일인데그가을솔님이라고게임하시는여자스트리머분이있어요목소리가되게예쁘신분이있는데이분이내채널팔로우했다 아니내 아니왜팔로우를해나를쪽팔리기 아니여기이제여기여기위에가을솔이라고돼있는거야이최근팔로우에근데진짜그가을솔님이더라고밑도끝없이찾아들어온건아니고내가그방에서살살끼를부리긴했지나도방송하는데막이러면서 아니갑자기들어올리가있습니까당연히 아, 근데 그분도지금방송하고계시긴하는데내가한40분보다가그분방송여기내방송한거야그냥언제까지그분방송만또볼순없잖아요 、네、 계속보고싶은마음은굴뚝같지만이거트위치에서막그한두명이렇게쫓아댕기기시작하면진짜진짜한두것도없어그냥하루종일이것만봐야돼약간약간뭔가좀뭔가마성에그게있는그플랫폼이더라고트위치가약간어그런게좀있어요선장수리자신또는방패가데미지를받으면15초에걸쳐양쪽모두가받은데미지의 20% 만큼회복한다이게무슨개소리입니까어지그분들하고는그얘기가안통해요얘기를하지마세요그냥 그분들하고이게내가되게그얘는왜또와서부딪히니내거듭말씀을드리는건데 그냥되도하는정치질같은거하는것보다는차라리그냥일반그냥일반그예능방송을보세요일반예능방송을보시고요즘젊은사람들이어떤생각을하고살고어떤게유행하고어떤게트렌드고또어떤문화를즐기고살아가는가그거를보시는게더사회를정확하게보는길이에요정치유튜브같은병신들한테빠져있으면은오히려내시야가다친다니까그러니까그냥내가거짓말하는게아니라차라리포르노를보는게배우는게더많아요진짜로이렇게왜냐면포르노도시대가반영이되잖아포르노도포르노에도시대가반영이돼요포르노에도예를들어서뭐포르노의처제가존나나와포르노의처제랑하는게존나자꾸나와그러면은저또씨발처제를따먹고싶어하는새끼가많다는걸반증해주는거아니야그포르노가그런식으로어떤사회의사람들의인식이보인다니까그런식으로근데국민들을편을갈라가지고자기들지지기반으로자꾸만들려고그렇게이용을하니까국민들이그렇게정치병에빠지는거예요그거잘못된거예요
내가 거듭 말하잖아. 민주당의 정권을 잡아도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은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반대도 똑같고 반대로 반대로 누가 득세를 해도 아니 반대로 누가 득세를 하던 간에 국민들 자체가 집단주의 노예 근성이면은 그냥 노예 국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요새 어떤 병신 새끼들이 뭐 민주당 정권 심판한다고 다음 정권 때 무조건 뭐 한 당으로 몰아야 된다 이런 병신 지랄 하잖아. 근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 교체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도 전체주의를 강요를 해서 전체주의 강요를 통해서 그 교체한 정권인데 그게 무슨 세상에 바뀌는 게 있어? 어? 내가 얘기했잖아. 뭔가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40%로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60%를 국민의힘으로 모아서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40%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60%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뭉쳐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반자유주의적 통제 정책에 반항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나머지 60%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반항과 저항은 이거는 생활 속에서 계속 하는 거지 무슨 특정 정당에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 특정 정당을 이용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라는 존재의 역할은요,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역할이야.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역할에 더 가까운 거지. 근데 관리사무소라는 게 어쨌든 아파트를 관리를 하긴 하지만은 그 관리사무소라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아파트 주민들을 규칙을 만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관리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부라는 거는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에 불과한 건데 왜 그거를 무슨 옛날 전제 권력시대 황실처럼 받들고 있냐고 정부를. 미친놈들인 거지 그게.
뭐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요즘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라는 게임을 다시 할까 말까 존나 고민 중이에요. 할까? 근데 그거를 다시 하느니 지웠던 어세신 크리드 발할라를 다시 까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스콜피오 재조정? 재조정이 뭘까? 아니 뭐야, 뭘 사용해? 아 이거 혹시 재조정 한번 해보죠. 재료가 부족하다? 재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재료가 부족하다? 아니 근데 재료라는 게 뭐가 재료야? 잠깐만요. 재료가 뭔데? 역화 점수 250%. 이거 뭐야? 아 내가 이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런 거 같다. 역화 이거 갈아버리려고 그러거든. 근데 한번 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역화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굳이 안 찾아보고 굳이 해봐. 이걸 나는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굳이 해보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냥 옵션을 다시 만드는 거야. 보니까 그냥 옵션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기가 더 그지같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것도 지금 쓰니까 어쨌든
이거 아까보다 더 구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 아, 특급 분품이 들어가는구나. 12, 19, 12, 19, 12, 19. 다시 해보자. 11, 9, 8. 더 구려졌어. 더 구려졌어. 하면 할수록 계속 구려지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특급 부품 하나밖에 없거든요. 12, 11, 10. 오? 잘 떴다. 그리고 잘 떴어요. 아, 오, 잘 떴어. 그럭저럭 잘 떴어. 그리고 클립스 이걸 다시 끼고 일단은 이것도 로드 다시 짜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팩을 격리 가방. 오, 이거를 꼈어야 돼. 상태 이상 효과를 받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모든 데미지를 30%만큼 증폭시킵니다. 이런 거 꼈어야지. 그리고 마스크. 이 가방을 꼈으면 안 되고 이걸 꼈어야 돼.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리볼버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리볼버를 쓰려면 이제 레데리를 해야지. 간접 전파 사거리가 10m에서 15m로 증가한다. 오, 괜찮네. 이두 개의 특수 효과가 붙는구나. 마스크하고 장갑 두 개. 아, 마스크하고 배낭. 배낭은 어쨌든 끼는 게 좋네. 세트 효과로. 이 배낭이 그래서 쓸 일이 없나 보다, 그래. 스킬 가서 끼자 그냥. 스킬 가서 끼고 더 빼도 개쓰레기에요 여기서. 심지어 더 빼는
스킬 등급을 낄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리거를 하나 더 끼면 될 것 같다. 장갑이나 권총집 둘 중에 하나. 근데 장갑이 9.0 8.9. 그러면은 권총집을 리거를 끼면 될 것 같은데 로드워크 이렇게 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서 리거를 지금 보정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치명타 확률을 스킬 데미지나 상태 이상 효과를 꼽으면 될 것 같고, 이걸로 꼽는 게 낫겠다. 그리고 무릎보호대 이 상태상 효과가 되게 아까보다 훨씬 올라갔죠. 내가 덧배 한번 먹었다가 덧배 한번 이거 잡았다가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오, 그치. 상태 성과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랑 반대로 스킬을 주로 쓰는 틀인 거죠. 로드 아웃이. 아까 거는 스킬을 안 쓰는 로드아웃이었고, 이거는 스킬을 쓰는 로드아웃인 거지. 시간 벌써 1년 다 지나갔고, 그땐 우린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었나. 영원히 널 붙을 거라 믿었었는데. 생물제 들어가 있어? 안 되지. 사과해 드리려고. 근데 이게 아이씨 깜짝이야. 이거 가슴 큰 건 줄 알았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열로 이전을 하면은 로드아웃을 다시 불렀을 때 이 강화 모듈도 같이 이전이 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꿈은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방패 쪽에서
방패 쪽에서 무슨, 아, 여기 이걸 안 끼웠구나. 왜 계속 안 끼울까, 이거를? 화원물질 발사기. 여기서도 화상 강도. 탄약. 탄약. 여기는 딸리 다 끼워 낄 게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빨간색이랑 빨간색으로 하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로드아웃인데 저장을 한번 하고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지금 로드아웃을 다시 이거 협상과 생존으로 다시 불러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모듈이 다 다시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네. 모두를 돌려서 쓸 수 있네요. 보니까 하나를 먹어도 다른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또 다시 불러오면은 모듈도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듈을 다른 장비에 끼고 있다고 끼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니까 봐봐, 다시 들어와 있잖아. 모듈 보면은 그죠? 치명탄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명탄으로 들어와 있죠. 좋아했죠. 여기는 뭐 어차피 모듈을 못 박으니까 장갑에는 이렇게 좀 조그만 쪽에는 모듈을 못 박게다 바꿨더라고. 작은 파츠에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모듈 너무 많이 붙이면은 또 괜히 또 외형을 바꿀까? 에클립스로? 알맞춤. 깔맞춤. 이것도 기왕 하는 건데 외형 모듈을 에클립스로 바꿔줄게요. 그냥 풀셋으로 딱 이렇게. 진짜 그게 그거긴 한데 이 게임이 진짜 진짜 뭐가 풀셋이고 뭐가 뭔지 진짜 티가 안 나긴 하는 게임이긴 한데
스킬 등급을 좀 볼까요? 여기서 스킬 등급이 지금 6등급이죠. 6등급이니까 최고 등급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 스킬도 6등급 최고 등급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될 것 같아. 아까는 좀 되게 총질하는 플레이를 했으면은 요번엔 이제 좀 불질을 하는 그런, 총질이 아니라 불질을 하는 틀입니다. 불질을 하는 틀이, 불 붙이는 틀이. 데미지보다는 이렇게 엄폐를 베낄 수가 있다는 게 좋아요. 불 화염 방사병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적들 엄폐를 다 베낄 수가 있다는 게 좋죠. 아이씨. 죽을래? 내가 지금 실컷 이렇게 불질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가오한 살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방패 들었으면 불 맞는 거지 뭐 엄마. 방패 들으면 불 맞아야지. 리더! 스킬 회복을 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아주 통쾌하구만 이거. 아 역시 이게 통쾌하구만 아주. 약간 이게
죽었네. 이게 또 이 또 이 파이어 트리만의 또 이 약간 이 쾌감이 있죠. 네, 약간 로드아웃을 바꿔가면서 이게 좀 하면은 또 별스러운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불 거다. 남다른 사람들은 모두 모아요. 다 같이 시작해요 전쟁의 연간. 빨려서 와요 늦으면 돼요. 다 같이 시작해요 전쟁의 연간. 가가가가가가 웰컴 투 전향. 참 방패를 들고 확실히 전에 그 협상가의 딜레마 세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총기 데미지는 살짝 떨어지긴 해요. 아,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 전연으로 이게 또 그 조또 그 저기 막 그 엄폐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한테는 딱 이 특효약이야. 불 붙이는 게 창문 좀 넣을게요. 살짝 덥다. 고사양 게임을 존나게 돌려대니까 이게 한겨울에도 춥고 막 덥고 막 그렇죠. 예. 거기다 또 파우의 열기 또 씨. 파우들 특유의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땀을 흘린다는 파우. 차넨 마리우.
왜요? 뭐 저 같은 촌놈은 이런 옷 입으면 안 된대요. 그렇구만. 이게 모두 다 아름 위에 한 일이었다고요. 이게 다 내 여자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요. 어색해. 왜 좀 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목숨을 헛되게 버려 저 사람. 이노치오 무난히 쓰르나. 제가 아주 광란에 질주를 하겠단 말고 거요. 초복이 차네. 제 자가용 호피티요, 호피티. 아유, 힘들다.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가는 거라고요. 왜, 다 같이 가요. 웃음의 나라로 가요. 헬륨가스요, 헬륨가스. 파이어. 어디서 쏘는 거야? 누가 어디서 쏘는 거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야야야, 야, 네 살 궁리나 해. 너 나 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난 이 게임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육성 관우의 전투력은 43만. 난 칠성 조은의 좌우 전투력 320만이야. 아, 이제 존내 저급한 그 저급한 중공산 게임 광고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는 그렇게 게임 산업에 힘을 쏟아붓고도 그런 게임밖에 못 만드냐. 얘부터 잡아야 돼. 얘부터 이렇게 혼자 튀어나오는 데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선이 정리가 돼요. 이 게임은 몹이 우리보다 몹이 더 센 게임이에요. 좀 그런 게 좀 고달파. 몹이 우리보다 존나 센 몹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난 자네가 이 동네 부임해 온 첫날부터 자네 같은 스타일이 싫었어. 얘들아 잡아! 스타일 이게 뭐야? 머리 스타일 이게 뭐야? 고데기요, 고데기. 또 그거랑 그것도 있잖아. 아줌마, 정말 백연석 뽑기가 불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 시작부터 백연석 뽑기를 준다고요? 중중 쭈쭈쭈쭈 쭉 팍 하면서. 아니, 시작부터 백연석 뽑기 주고 이러면
시작부터 지존되면은 그게 무슨 게임입니까 그게? 뭐 게임 뭐하러 해? 어. 그럼 그것도 있잖아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작부터 50레벨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누가 게임을 합니까? 이게 병신들이 좀. 병신들이 그 중국 애들은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을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씨발 레벨이 높아지면은 그 레벨이 높아진 것 자체를 즐기는 거야. 얼마나 저급해요. 게임이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서 본인 힘으로 키우는 그게 게임이지. 시작부터 백연소 뽑기? 자동 전투? 그래서 막. 파이어! 에모노?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 없나, 에모노라니. 야! 자살했어. 자살. 야, 이모.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대가리에 총알이라도 박은 줄 알겠네. 아니 불이 붙은 거지. 내가 불을 붙였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지. 내가 자살을 한 게 아니지. 이건 사고사지 사고사. 어떻게 자살이야 이게. 지사 뜨지 마시다. 고래와 지사 뜨자 나인다요. 나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씨발 운전 X같이 해갖고 죽은 것도 자살인가? 내가 운전 존나 못해서 내가 운전 못해서 죽었다 하면 그것도 자살이야? 아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총을 잘못 겨눠갖고 가스가 내 쪽에서 터졌어. 이게 어떻게 자살이야. 아 콜드워 그거 데모 때 해보고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저는 레인보우 레식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PVP로 한 방에 대가리 총 맞춰서 죽이고 이런 게임 안 해요. 그냥 조종하는 시간보다 부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서 난 안 해요. 시간 아까워서. 그래도 오버워치 이런 거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잘 죽진 않잖아. 한 방에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지더라도 조작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하는데 그 대가리 한 방에 막 맞춰서 죽고 이런 게임들은 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배틀필드 5도 샀다가 다시 바로 환불했습니다. 배틀필드 3 때는 그게 너무 셌어. 알라봉 그거 RPG인가 로켓런처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셌고 배틀필드 3 때는. 근데 솔직히 배틀필드 3가 전장 구현은 짱이죠. 배틀필드가 전장 구현하는 건 최고예요. 어떤 게임도 못 따라가요. 뭐 블랙옵스니 뭐 콜드원 이런 것도 다 못 따라가. 그게 배틀필드가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냐면은 그게 50대 50인가 40대 40인가 그 대규모 전장을 구현해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끔 그렇게 구현을 한 것도 대단한데 배틀필드는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딱 무너지면은 건물을 존내 싸갖고 건물에 폭탄을 던져서 건물이 무너지면은 그 건물 잔해가 있잖아. 그 건물 잔해에 물리엔진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건물 잔해에 깔려도 죽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임이야 배틀필드는. 그리고 완벽한 1인칭을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배틀필드 3만 해도 벌써 언제적 나온 게임이에요. 10년 됐죠. 근데
사이버펑크 2077이 시부레 그 2020년에 나온 게임이 그 지랄을 하고 있으니 열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지금? 지금 2시간 49분 방송했고요. 3시간만 딱 채우고 갈게요, 저는. 일단 잠도 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잠보다 더 중요한 게, 가을 솔림 방송을 나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또 씹덕새끼. 여자가 방송하면 좋다고 가가지고 막. 여자가 방송하면 좋다고 막 가가지고. 빵야! 불 타는 거요. 그렇게 까불면은 불 타는 거요. 그렇게 엄폐물 뒤에 숨어서 막 안 나오고 끼질끼질끼질 대고 그러면 너는 불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총 맞고 죽을래. 이거 가방 엄청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이거 등 뒤에 이거 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여섯 개 달려 있는 거 이거. 딸랑딸랑딸랑. 내 방송만 해도 사람들이 여자 캐릭터 보고 여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남자 목소리 들려서 다 나가잖아. 아니다 싶은 방송은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계속 괜히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은 그 시청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추천 영상으로 계속 뜨는 거야. 아 비켜 앞에 비켜 녹색 비켜.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미쳤나 저거. 왜 시야를 가려 NPC 저거. 미쳤나 저거. 정신 나갔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가 봐요 제가. 고마워요. 이상한 사운드 버그 걸렸다. 이거 지금 화염방사기 사운드가 끝나질 않아요 지금. 한 번 더 쏘고 멈추면 되려나? 됐다. 아 아니 화염방사기 쏘다가 뒤지니까 화염방사기 사운드가 안 끝나.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일로와 불 붙자. 나는 그냥 그저 불 지르는 게 좋을 뿐이야 그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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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했네 그냥. 갑자기 왜 프레임 드랩 이렇게 생겼지? 갑자기? 그래픽 카드가 열을 받았나? 그래픽 카드 통풍이 좀 안 좋나 지금?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확 생기네. 잠깐만요. 서버 문제인지 그래픽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설정에서 그래픽 사용 중간인데? 뭐 그렇게 하도 불을 질러댔더니 컴퓨터까지 열을 받은 것 같아. 설계도 기동 타격 대패. 필요 없어. 요원이에요, 요원. 주인공은 요원이고. 옷은 내가 맘대로 입힐 수가 있어요. 여기 상자 까고, 까먹고. 별로 좋은 게 안 나오겠지만, 엄마? 응?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껴볼까? 어, 이게 더 낫다. 그러면은 지금 게임을 3시간 했더니 그래픽 카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온도 좀 볼까요? 그래픽카드 온도가 몇이냐. GPU 제트 출동. 그래픽카드 온도는 왔어. 오고 이뻐라 그래. 왜 여기서 온도 어디서 보더라?
CPU. 드라이버. GPU 쿨러 1750, 1750, 1905. 온도가 어딨어? 메모리 쿨러. 58도? 온도 저 또 안 나오는데? 이거 58도면 온도가 지금 높다고, 그러면 다른 이유구나. 그치. 게임 오래 했다고 뭐 존내가 높아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CPU 58도밖에 안 돼. 이거는, 온도라고 할 수가 없고. 80도 이상 안 넘으면 별거 아니야. 80도, GPU는 80도도 사실 별게 아니고. GPU 62도, 게임에 들어와도 핫스팟도 69도밖에 안 되네. 이거, 그러면 지금 다른 이유가 있나 보다. 일단은 내가 여기 소셜 들어가서 그룹을 떠날게요. 일단 그룹을 떠나고. 지금 현재 그룹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은 게임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우리 살구도 지금. 이리 와. 아이고, 이빨아. 응? 아이, 이빨. 고양이가 잔소리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봐봐, 이거 그룹 떠나니까 이거 프레임들은 없어졌잖아. 아까 그룹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게임들은 이게 좀 단점이야. 이게 서버 렉인지. 이거 뭐야? 이거 저것도 좋은데? 잠깐만.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리 와. 그래, 밥 먹으러 갈까?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을 얘를 보여주려면 캠을 켜야 되는데. 그럼 뭐 탈진 괜찮은데 이거? 뭐야, 갑자기 저도 괜찮은 게 자꾸 들어온다, 템이 이렇게. 모듈을 한번 달아볼까?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런 12배열을 담는 미친놈은 없겠지? 근데 또 달지 말라는 보장은 또 그럴 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좀 안 달게 되죠 어쨌든. 이거 달까? 이거 달고. 스킨은 플랑크톤. 탄창은 안정성. 또 나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달아주고. 그래, GPU 64밖에 안 되네. 어, 그래요? 그런 것도 되는구나. 그러면 얘 맞다 얘 얘를 좀 볼까? 시피유 쿨러가 온도가 높을 수도 있어. HW 모니터를 봤을 때 CPU가 몇 도입니까? 자 봅시다. CPU가 1314rpm으로 돌고 있고요. 팬이 지금 온도는 CPU 58도, 저도 온도도 안 나오네. 그러면 지금 쿨링 상태는 되게 원활한 거야. 그러면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버벅버벅 끊겼을까? 야, 이리 와. 이리 가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예쁘다. 응? 단기간 정리가 저도 지워버리고 요소 초기화 하고요. 돌격 소총을 올려줘야겠죠. 이 상태로 로드아웃을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클립스 파형이죠 지금. 그래서 총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준수해 준수해. 이 정도면 준수해요. 일단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준선이 거의 안 흔들려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몰라, 난 내 수준에서 괜찮은 것 같아. 탈진보다 난 것 같아. 그리고 타격장 뒤에 문이요? 아, 놓고 들어와다 맞을까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일단은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껴주고 아 담배를 끊으셨어요. 잘하셨네. 레이더를 끼우고 그리고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대장정 속도,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명중률, 치명타 데미지 끼우고 헤드샷 데미지 끼우고 소음기, 안정도, 명중률, 명중률 끼우고 일로 밥 먹으러 갈까요? 가자. 아, 밥이 아니라 밥이 아니고 나가 놀자고 저런 거였네. 지금 거실에 나간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미안하다. 모든 걸 다 밥이라고 생각한 나의 불찰이다. 안정성이야말로 최고지. 안정성. 안정성이 최고지. 이거 현장 정찰 데이터. 저 현장 정찰 데이터가 뭔 줄을 모르니까. 안정성, 안정성. 연산은 빠른데 진짜 존나 튄다. 진짜 존나 튄다. 연산은 빠른데 커서가 엄청 튀네요. 일단 가지고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는 왜냐면 나중에 또 그냥 어차피 이거는 특급 무기는 하나밖에 못 끼우니까.
얘는 한 방에 그냥 끝까지 탁 채워버리네. 이거 추출하는 것도 은근히 되게 일이거든 이거. 폭발물 저항, 생명력, 생태 이상 저항. 다들 그렇게 필요는 없는 거. 스킬해보기 이게 더 급하겠다. 아, 그래요? 예. 네. 놀다 왔어 밖에서. 이거 또 일러준다 또 오빠한테. 오, 상태상 효과 드디어 만땅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정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무릎에다가 상태상 효과를 만땅. 어이구 자고. 짠! 상태가 효과 드디어 최고까지 올렸죠. 고양이는 산책을 못 시켜요. 고양이는 산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산책 시키면 큰일 나요. 좋다 이거. 죽이는데 이거? 고양이는 일단 산책을 시키면 무조건 도망을 가요. 무조건은 아닌데 거의 도망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산책을 못 시킵니다.
뭐야? 에이, 기존의 것도 그냥 좋은 걸 갖고 있었네.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 그래도 이게 지금 새로 먹은 게 더 좋아. 어, 그래도. 이거는 지금 보정을 잡아서 저걸 한 건데, 얘는 지금 보정을 안 했는데 만땅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고양이는 걔는 주인이 있는 곳이 곧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는 주인이 있고 없고 그 여부가 아니라 영역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랑 개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키우셔야 돼요. 개랑은 완전히 달라요. 먹는 것도 더 민감하고, 고양이는 먹는 것도 더 민감하고요, 개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도 물론 이제, 개도 사람 음식을 주면 좋은 건 없지, 좋을 건 없는데, 고양이는 더 해로워요, 개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처음에 누가 뭐 모르고 고양이한테 라면에 밥 말아주고 이러면은 고양이는 그거를 먹고 죽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진짜 죽어요. 근데 개는 죽진 않거든. 물론 몸에는 해롭겠지 개한테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럼 3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시간 22분을 했고요. 일단 로드아웃을 다시 돌려놓고 클릭스 화염으로 기동 타격대랑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만들지 뭐. 하여튼 지금 로드아웃을 아이템을 항상 이렇게 꼭꼭 이렇게 사용할 아이템은 잠가 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끊겠습니다. 예.